아, 1에서 6까지 6장 중에서 3쌍을 뽑을 건데, 가장 작은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합니다. 그러면 X가 1이 되는 경우는, 확률을 구해야 되죠. X가 1이 되는 경우는 제일 작은 건 1이고, 추가로 2장을 고를 건데, 추가 2장은 2에서부터 6 중에서 2장을 고르면 되죠. 일단 경우의 수 찾아보면 얘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니까 10이 되고, 제일 작은 게 2가 되는 경우는 3에서 6가지 중에서 추가로 2장을 고르면 되죠.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고, 제일 작은 게 3이 되는 경우는 4에서 6 중에서 추가로 2장을 고르면 되고, 제일 작은 게 4가 되는 경우는 5에서 6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다 가져와야 되죠. 두장 중에서 두 장을 가져오면 되고, 전체는 20인 거고요. 이 20은 여기서도 알수 있죠.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. 20가지 경우가 있다. 그럼 얘를 확률로 바꾸면 전부 다20 달아주면 됩니다. 얘들이 다 확률이에요. 그러면 얘가 확률 변수고, 얘가 확률 알고 있죠. 그럴 때, 이 평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. 그냥 X가 2보다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, 작거나 같은 거 물어봤으니까, 얘가 X가 1이 되거나, X가 2가 되는 거, 얘랑 얘만 구해주면 되죠. 둘만. 둘을 더해주면, 20분의 10이랑, 20분의 6이랑, 4로 나누면, 5분의 4. 해서 5번.